아마도 저 신부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시는 분이 실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세정 마르티노입니다. 2년 동안 동세리 성지성당에서 김찬용 배도 신부님의 보좌 신부를 살다가 제가 1월 말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지금은 신학교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대덕고등학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아직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주교님께서 나머지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오라고 하셔서 돌아오는 2월 21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이렇게 고향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사 신부님이시자 고령동 성당의 주인 사제이신 존경하울 이베제 막시모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을 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동세리 성지 성당에는 자랑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영근 다니엘 신부님께서도 동세리에서 아마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잘 되었습니다. 동세리 성당에서 제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것은 대성당 정면에 있는 성경구절이었습니다. 성당에 딱 들어가서 정면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옛 번역이 써져 있는데요. 휴고하는 자와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나 너희를 도우리라. 라는 구절이 크게 써 있습니다. 요즘 번역으로 하자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요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배제될 수 없고 제거될 수 없는 고생과 무거운 짐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 하느님을 만나는 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매일매일 확신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정말 복음이 다가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복음 역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빛과 소금의 비유인데요. 이 복음의 가르침을 일곡서와 함께 묵상해 볼 때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체송에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라는 말로 주님의 자성을 노래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또 오늘 본기도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기도에서는 저희에게 참된 복음정신을 심어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자선 실천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구체적인 자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정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선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현, 어떤 차원에서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시모 성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저 막시모 신부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님의 주보 성인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막시모 성인이 같은 성인인지 동명 이인인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막시모 성인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성인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병 위에 놓인 등불이라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아버지의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등불은 켜서 한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켜서
탐지 속이 아니라 등병 위에 놓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등병 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탐지 속에 두고 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저 자신을 괴롭히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향이 단적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신학교에서 석사논문을 쓸 때 대학원 2학년 때였는지 부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루는 논문지도 교수님께 가서 논문지도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써서 완벽하게 칭찬을 받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논리적 오류와 번역의 오류 그런 것들을 막 지적을 받고 왔습니다. 지적을 받고 방으로 혼자 들어와서 난 문을 열었는데 너무 저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지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수십 번 내려쳤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냥 죽어 이런 말을 저한테 막 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살 바에야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부재반 때의 한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을 대한 태도 그대로 타인을 대한다. 어떠한 미사여부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만나는 남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타인을 대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주님을 받아보시고 또 주님을 받아보시는 미사를 봉헌할 사제직을 지망하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내 주위의 신자분들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위 교수신부님들과 특별히 영성지도신부님께 저의 그 저 자신을 죽인 학대하는 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일곡서를 보십시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일회적인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곡서를 보시면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픈 것 그러니까 타인의 상처를 보는 자세 그대로 자신의 상처도 고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의 빛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우리 안에 등불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받아보신 이들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멍해를 씌우고 삿대질고 나쁜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등불을 탐지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그대로 타인 안에 있는 등불 역시 탐지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오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받아주시듯이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안고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으로 다름질 쳐서 주님의 손에 그 빛 앞에 나의 그 어두움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성활동을 잘해서 외적인 행동을 잘해서 빛과 소금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을 비추는 작은 빛과 소금으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태도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적선의 대상이 아니라 보음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둠을 발견할 때 그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대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발견하면 같은 자세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이 바로는 이복서에 나오는 바오로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오로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길로 가르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그 폭력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어두움, 자신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로써 사도로 양성된 사람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독서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물드는 삶, 나 자신의 언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물듬으로 양성되어 나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 그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타인을 죽이는 말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에게도 죽이는 말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같이 말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혹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나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악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악보다 강하신 주님께 솔직히 그 어둠을 내어드립시다. 혹시 함지 속과 같은 어둠에 가득 찬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고생스러움과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또 타인에게 부과해왔다면 이제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악에서도 선을 이끄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둠을 빛으로, 썩은 부분을 소금으로 치유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올가매는 고생과 무거운 짐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로, 참된 안식의 길로 바뀔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둠보다 강하십니다. 등불이신 분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 안에 비루함과 비참함이 있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